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들러 나왔습니다.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상추 뜯어가지고 깨끗이 씻혀가지고 된장하고 딱한입쌈 싸서 드시면 최고죠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추 다 뜯어 드시고 이 남은 줄기대, 이걸 상추대라고 하는데 상추대는 보통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상추대가요, 상추와 그 효능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차로 해서 먹을 때에는 상추보다 더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상추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상추 다 드시고 나서 상추대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버리죠. 자, 보십시오. 근데 이걸 버리지 말고요. 이렇게요. 흰 유즙이 아주 물씬 나오고 이 보기하고는 틀리게 부드럽고 똑똑 끊어집니다. 이걸 버리지 말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김치류, 겉절이, 장아찌 등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햇빛에 말려서 차로 해서 먹습니다. 깨끗이 손질을 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햇볕에 말립니다. 해서 이 말린 상추대 10 내지 15g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여서 보리차 대용으로 해서 시원하게 드시면 보통 짜증 나온다든가 이 잠을 못 이루고 이럴 때 바로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고 불면증에 도움이 돼서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. 즉 숙면의 효과가 큽니다. 락투신이나 락투코핀이라고 하는 성분이 상추 아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성분이 편하게 푹잘수 있는 그 수면 효과가 크다 그 말씀입니다. 근데 이제 청상추보다는 적상추 붉은색 상추가 더 효과가 좋고 한다는 한 30배 이상 더 효과가 좋다는 한 농업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상추 드시고 나서 상추대 버리지 말고 이걸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 드시면은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 신경 안정에 효과가 좋다 그 뜻입니다. 이처럼 그 약성 효능이 좋아서 이 상추대에는 천연 항생제 효과가 있고 눈 건강, 수면 효과, 피로 회복, 자양 강장, 또 여성 갱년기, 안면 홍조, 변비, 숙취 해소 등의 효과를 봅니다. 이 상추대는 성질은 찬성질이고 사용시 유의할 점은 와파린 같은 그런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상추대 차를 물처럼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오늘은 불면증 수면 효과의 특효인 바로 상추대였습니다.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